정력이 세다 그러죠? 예예. 네. 예. 정력이 세신 분들은 따로 있어요.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 계시는 분들. 투자분들 이거 보고 이거 막 좋아하실라나? 하고 오시는 거 아니야? 내 사주에 이런 거 있냐고? 성욕이 강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바람기가 다분한 사람들의 뭐 사주의 특징이나 아니면 외적인 특징이 따로 있는지 선생님 한번 또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. 성욕이 강한 것과 바람기가 많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. 바람기가 많다는 거는 한 사람한테 만족을 못하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가 바람기가 많은 거고 성욕이 강하신 분들은 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 굉장히 충실하는 거 우리가 성욕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성욕이 강하다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. 문란한 게 아니에요. 바람기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문란하고 성생활이 이제 안 좋은 분들인 거고 그래서 성욕이 강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체력이 좋으신 분들, 건강하신 분들. 옛날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? 마른 장작이 잘 탄다고. 의외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보다 좀 다부지고 뚱뚱한 체격이 아닌 골격이 다부지신 분들. 그런 분들이 보면은 조금 성욕이 밤에 뭐 낮저 밤이라고 좀 밤에 조금 성욕이 좀 강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기도 하고. 또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적으로 약간 얼굴이 좀 둥그름, 둥그란 분들, 그죠? 약간 좀 동그라신 분들, 그런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성욕이 좀 강하신 분들도 계시고,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잖아.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, 아, 그런가 보다 이제 듣는 말로서 이제 그 사람 얼굴 한 번 더 쳐다보시는데, 이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좀 그렇더라고요. 사주에도 그러면 특징 같은 게 혹시 그런 분들? 사주에 같은 경우에는요, 이 그 성욕이 강하신 분들 사주가 따로 있으세요. 성욕 사주나 그럼 또 바람기 사주랑 또 틀리죠? 그러니까 정력이 세다 그러죠? 예, 예. 정력이 세신 분들은 따로 있어요.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 수일주를 알고 계시는 분들. 예를 들어서 뭐 이모일주, 뭐 임수를 깔고 계신 임수를 천간에 갖고 계신다든지, 안 그럼 지지에 뭐 해수를 갖고 계신다 분들인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일주, 그러니까 또 사주에 수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정력이 다른 분들보다는 세다. 수일주 분들이 또 갑목일주라고 하죠 우리가. 목일주들. 목일주들도 조금 성욕이 강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 화일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약하시다 봐야 돼요. 정력이 조금 약하셔. 그래서 남자분들 우리가 사주로 보면은 그렇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토일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남들보다는 성욕이 강한 거예요. 강한 거지 바람기가 많다라는 건 아니에요. 그런 분들이 조금 작용을 남들보다는 조금 우월한 신체를 갖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바람이 많이 피시는 분들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한테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조금 성적으로 좀 많이 밝힌다 그러죠. 많이 밝힌다 또 내지는 사람을 보면 이런 사주들은 뭐냐면은 하면서 뭔지 아시겠죠? 괜찮은데 사람의 마음을 그렇죠. 이런 식으로 볼게요. 이거는 우리 한마디로 새끼가 좀 강하다 하지. 그래서 새끼가 강하신 분들은 이제 뭐 첫 번째 도화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뭐니 뭐니 해도 도화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성욕도 있지만서도 이 성욕을 좀 주체를 못해서 밖에서도 뭐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셔. 도화 한두 개는 괜찮아요. 한두 개는 괜찮은데 이미 이제 두 개 이상이 좀 넘어가 버리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도화입니다. 그래서 도화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남자는 제가 많은 거 사주에 제다 혼잡이를 해가지고요. 사주에 여자가 많단 소리예요.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내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하고 꾸준한 바람을 피시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건 우리가 습관도 되고 또 사주대로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사주대로 사네 라고 하는 게 자기 사주 따라가는 거야. 사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되고 내 생활이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분들 그리고 여자는 관살 혼잡이라 해요. 관살 혼잡이라고 해요. 관살 혼잡이요? 예예. 이런 분들도 뭐냐면은 내 신랑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 따르는 거지. 따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흔들리고 그렇죠. 이제 뭐 양다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은 좀 남녀 관계가 복잡하신 분들이 많죠. 그거를 좀
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내 그런 끼나 끼를. 근데 이거는 사실상 좀 타고 태어나신 거잖아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데를 찾아오실 적에 그런 거를 조금 막아달라고 찾아오시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우리의 사주적인 이런 걸 사주팔자 액사를 우리가 돌리는 일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네. 사주팔자대로 살 거면 이런 데를 왜 오시겠어. 그쵸. 예, 그래서 또 따로 방침을 해드리죠. 그리고 또 이제 이 조상에서 네. 이 원한기가 있어요. 원한기. 네, 네, 네. 예, 이 원한기가 작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보면은 성생활이 문란할 수가 있어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성욕이 강한 것과 성생활이 네. 문란한 것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이 원한기라든지 네. 또 뭐 자기 그 조상 쪽에서 그 어떤 이 원한기 작용이 많으신 분들은 네. 이 좀 병적으로 나오죠. 그래서 지금 어떤 범죄 참지 못하는 거, 그죠? 성추행, 성폭행 네, 네, 네. 이런 범죄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또 이 원한기가 많이 발동을 하시고 성범죄자들 그렇죠. 분들한테는 그런 게 좀 많다. 예, 예. 그래서 어떤 이런 분들은 보시면은 조상에 그리고 자기 이 내 말 나 말고 네. 제 3의 기운, 한마디로 빙이죠, 그죠? 아. 그런 분들은 이제 원한기를 제일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네. 보시면 돼.